아우 여기 또 어디야? 산이 또 이제? 저기 아니야? 스위스? 바다? 어디야? 유럽 쪽인 것 같은데. 되게 명품 느낌 있는데. 르네상스의 중심. 르네상스의 유럽이네. 중심? 유럽이네. 아 알겠다. 아. 야 이거 기대된다. 대박이다.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뭐야? 뭐야? 성악가? 한국 노래야. 클래식. 가슴털은 한국털이 아닌데? 가슴털은 한국털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가슴털 한국털이야. 외국털 같아요. 오, 뭐지? 오, 잠깐만. 외국 사람 아니에요? 이탈리아 분인데? 이탈리아 분인가 봐. 10월에 오는 멋진 날이잖아요. 10월에 오는 멋진 잘한다. 가슴털이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 아. 가슴털이 매력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차우. 안녕하세요. 박초롱. 네, 크리스티안.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벌써. 잘 먹겠습니다. 아, 너 안 떠나, 너. 안 떠나. 만났어, 반가워요. 나도 반가워요, 안녕.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가수시구나, 오페라, 오페라 가수. 아, 근데 되게 섹시하게 생기셨다. 매력이 있어요. 아, 아 멋있다. 잘한다. 야, 우리 한국 성악가 분들이 이탈리아 클래식을 부르는 건 봤어도 이탈리아 분이 성악가 분이 한국 클래식을 부르는 건 처음 봤네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했어요. 네. 근데 발음도 되게 좋았어요. 저보다 더 잘해요. 대단하시다. 멋지니? 아, 멋쟁이. 조금 자요. 조금 자요. 아, por favor. 제발. 제발, 조금 자요. 진짜 재밌게 사네. 박초롱? 박초롱? 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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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화가 많이 나시나 보다. 그러게요. 박초롱, 박초롱. Vorrei vivere in Corea perché è bellissima, mi piace tantissimo. Ci dobbiamo vedere in Corea per forza. 목소리 정말 멋있어요. 와, 목소리. 동굴 목소리. 멋지다. 고래야. 고래야. 죄송해요. 오, 비슷해. I'm Christian. Yeah. 2011년도에 로마에 이제 성악을 공부하러 왔고 콘서바토리오 졸업을 하고 아. 한국에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친구 콘서트에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또 뭘 배우다가 유학 위험하네. 공부 위험해요. 공부가 위험해요. 공부 시키지 말아야겠다.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지 연애를 하라고 하는 건지 진짜 이 사람들. 공부하라고 원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고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5 anni sono stato dietro. 5년 기다렸대. 아 왜냐면 제가 이태리 사람 좀 못 믿어서 약간 카사노바 바람둥이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네. 화킨 잘하고 결혼했어요. 예전에 제가 합창단 그 로마에서 합창단 지휘를 했었는데 그 한인 합창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 마음을 좀 얻으려고 거기 한국어로 부르는데 걔 발음을 접어서 계속 연습 계속 노래를 했었거든요. 오, 멋지다. 크리스티안. 네. 진짜 브라비시모. 브라비시모. 감사합니다. 그라츠. Appena t'ho visto ho detto questa è da sposare. 첫눈에 반했다.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진심인 것 같아서 메시지를 보내게 됐죠. 아유 예뻐. 멋있다. 위험해요. 네, dove mio amore? Amore mio. Amore mio. Che stai? 네, sono 공주님. 안녕하세요.
성악하는 사람이라서 걸어 나올 때도 계속 이러고 걸어 나오네. 이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뽀뽀. 아, 너무 귀엽다. 우리 프로그램이 아마 그 공중파에서 가장 뽀뽀가 많이 나오는. 네. 아, 엄마. 아,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 시어머니 백사시나 봐요. 시사시나 봐요. 여성 락커 같기도 하고. 한국에는 조폭 마누라가 있다면 이탈 시칠리아에는 아 마피아 어머니 마피아 시어머니 엄마피아 되게 젊어 보신다. 네. 진짜 젊어요 어머니가. 아빠 피아. 형님보다 진짜 아피아. 오, 진짜 느낌 있는데? 그러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 파비오 아저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남자친구랑 같이 산다고요? 그러게요. 특이하고네요. 진짜 특이하네. 네. 아, 시어머니랑 저희 3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이탈리아 안 했어요? 그럼 아버지도 계시고 남자친구도 계시고? 아니지, 없으니까. 아, 알겠어. 그 정도까지 아니, 자꾸 왜. 아니, 그만큼 개방적이지 않아요. 아, 네. 상상력이 풍부해지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네 명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 다 같이? 배고파. 네, 배고파요? 네, 안디아모. 네. 다들 같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화목하네요, 뭔가. 뭘 해서 드실까? 너무 궁금해요. 그럼 저 시칠리아 사람들이 요리 잘해요. 아, 그래요? 어, 기본적으로. 궁금하다 어떤. 어, 파랑 마늘을 먼저 볼까? 약간 한국식인데? 야, 이 파기름 내는데? 어. 한식 아니야 오늘? 토마토. 역시 토마토. 토마토는 이탈리아 쪽이죠. 아, 파스타? 스파게티 con la seppia. 야, 오종물 파게리. Seppia, abbiamo comprato. 뭐야? 갑오징어. 갑오징어. 와, 크다. 너무 신신해 보이네요. 진짜 신신해 보인다. E poi aggiungiamo una tartare di gambero. 와, 먹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예. Prende il gambero. Togli così, aspetta, prendiamo un piattino.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도 저렇게 배워. 이렇게? 아, 근데 시간에 저렇게 같이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콘코르텔로. 먹물 땄어. 맛있겠다, 이거. 그래서 까만색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네. 아~ 해물짜장인데? 짜장인데? 그렇게 생겼는데 맛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와우. 스파게티 너무 안 예쁜 데다 먹는 거 아니야? 그릇도 옛날에. 그릇 같은데? 아니, 저 비싼 그릇이에요. 어, 그래요? 아. 잘 몰라요. Made in Italy. 이탈리. 아. 아니, 분명히 분식점에서 본 그릇인데. 우와. 대박이다.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깔라마리인가? 갑오징어 튀김 맛있겠다. 우와. 대박이다. come si dice in coreano buon appetito? Come si dice? Buon appetito. Ciao come si mi da? Ciao mo che mi si da? 시어머니 너무 귀여워요. Ciao come si mi da? Che questo? Vino voi. Mettiamo qui. Ah, vi olliven 거구나. 오. 이게 생새우예요. 약간 그 레몬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이 있어요. 오. 약간 아페타이저로 느낌이 와요. 아~ 야, 근데 홍새우라서 생인데도 이렇게 색깔이 삶은 것처럼 나오네요. 어떤 맛일까? 그래서 저도 너무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예, 궁금합니다. 우와! 맛있지 뭐. 그러니까 너 사부로 얘기했죠, 누구야? 아, 야, 근데 우리가 계속 진짜 비주얼이 짜장면 같아서 짜장면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상큼할 것 같아요. 먹고 싶어요. 그럼 올라가는데 어디 왔지? 마리바티 에리쳄. 아, 에리쳄. 에리쳄 뭐야? 오, 오. 와, 야, 오, 야. 에리쳄은 해발
750m 산 정상에 위치한 중세 도시예요. 중세 도시네요. 우와. 야, 멋있어. 이런 거 난 너무 성이야, 너무, 너무 신기해. 진야 섬 북동 쪽으로 작은 마을이거든요. 멋있다. 산에 올라가면 위에 뷰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산에 올라가면서 하늘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안으로 그냥 구름 잡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와요. 표현 좋았어요. 네. 네. 구름 잡을까요? 아, 네. 잡아야죠. 설레, 너무 설레. 아, 딱 좋다. 내 사람이지. 아, 왜 내가 있는데? 아, 저렇게 파는구나, 기념품 가게들도. 저, 아, 와, 나머라. 베스트 리모로. 어, 이거 뭐야? 뭐야? 사람 얼굴들이 되게 많네요. 그거 좀 집에 가지고 있기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사람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요. 세컨드 오나 레지엔드 인도르나 알람. 어? 어? 뭐야 봐. È la testa di un moro, cioè di un giovane arabo che venne a Palermo e si innamorò di questa giovane fanciulla. E niente, vissero questo amore, e però poi a un certo punto lui gli disse che doveva lasciarla per tornare dalla sua famiglia, per fare soffrire sua figlia, gli tagliò la testa in modo tale da, e lei lo trasformò in un vaso per i fiori, in modo tale che potesse averla sempre vicino. Oh, sua figlia. Ani, Italia, gli altri erano un po' 조심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원래 시칠리아 여성분들이 조금 마피아, 마피아. 그렇죠. 머리까지 잘랐으면 가죠. 성격이 굉장히 있으시네요, 시칠리아 여성분들. 일단은 나는 어디 안 갈게. 안정환 씨도 꽃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옛날에 어울렸는데 어디 안 갈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하나 알았네. Tagliato testa. Sì. E si fa così. Se te ne vuoi andare, ti tagliamo la testa. 배신하면 한국 돌아가지 말라고. 배신하면 잘하는 거야. 근데 실려 가면 저건 사올만 하겠다. 정말 재밌다. 가자 가자. Cosa? 뭐야? 야, 진짜 구름을 잡을 수 바로 앞에 있네. 그쵸? 그 말이 맞네요. 맞죠? 잡을 수 있죠? 와. 저렇게 높게 있어요? 우와. 웅장한데? 난 그냥 시적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실이었네요. 오, 진짜 그쵸? 난 그만큼 좀 가깝게 하는 게 있다고 느꼈는데 그냥 잡을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는데. 그쵸? 야, 정말. 아, 얘 미쳤네. 이곳은 에리체의 정상에 있는 비너스의 성이에요. 비너스? 어? 에리체는 비너스 신의 아들인 에릭스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비너스의 아들 에릭스는 이곳에 어머니를 모시는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어요, 제가. 저희 동네 트라파니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이 예술이에요.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다. 진짜 구름 봐. 아, 너무 이뻐요. 하늘 어쩔 거야. 새파랗다. 성. 에리체. 좋아요, 에리체? 네. 아, 좋네요. 우와. 우와. 이야, 에리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네. 화려하다. 아, 오. 커플 데이트 하기 딱 좋은 찬스네요. 아, 산책을 절로 가시는 거야? 와, 진짜 좋다.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네요. 네, 추우게. 아, 추우게. 멸치. 멸치? 아, 진짜요? 멸치. 엔초비. 엔초비, 그렇죠. 엔초비. 네. 맛있다. 네, 토마토 소스, 치즈, 햄, 베이컨.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전통 피자예요. 근데 간단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태리에서 체리오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 한국만 이제 그 옥수수랑 바베큐 소스까지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죠. 다양하게. 그거 바로 퓨전 피자예요. 자, 일단 한국식 피자. 네. 어떤 게 들어갈까요, 궁금해요? 피자? 삼겹살. 베이컨처럼. 침샘에서 침나고 있어요, 지금. 초롱 씨. 아, 부어서 넣는다. 탈골한 선택인 오케이. 것 같아. 아이폴 때오라 베이컨 소스 샀어. 파인애플 올라가나요? 파인애플. 뭔가요? 김치! 역시. 아, 김치. 아, 역시. 한국은 김치. 김치 삼겹살. 제육을 만드는 거네.
지육 피자 처음 봤어요, 저도. 와. 에? 오. 토마토에다가? 글쎄요. 글쎄. 야, 저게 어울릴까? 그냥 토마토 김치가 맛있으니까 맛있을 수 있어. 대박이다. 어, 이거 뭐야? 마이. 안녕. 이렇게. 이렇게? 하나, 오. 오네. 기대되네요. 아,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소유. 아. 우와. 이탈리아 정통 피자와 나왔다 나왔다 맛있겠다. 한국식 제육 피자의 맛. 비주얼 비주얼 괜찮아요. 맛있겠다. 비주얼 제대로인데요. 조금 피자 대결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제 나 피자 이해하다. 예스. 와우. 이거 인테 소드가 될 수 있구나. 어우 궁금합니다. 예. 전장 과연 어떨까요? 야 궁금하다 이거. 심사를 누가 하나? 아니 일단 오리지널 피자는 문제 없겠는데. 들어오시면 아. 입맛을 맞나봐요. 와 딸려도 된다. 두구동 두구동 두구동. 뭐라 뭐라 진짜. 그렇게 좀 이렇게 뭐 표현을 크게 하진 않네. 아, 다시 견제 중이에요 견제 중. 아. 아끼는 중.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삼겹살 피자. 어, 갑자기 마지막에. 야, 삼겹살에도 기름이 많은데? 어떡해. 아, 매달려 피자? 약간 매콤할 텐데, 김치가 들어가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그쵸, 약간 매울 텐데. 견제 중, 견제 중. 맛있다고 그 이게 맛있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이제 시어머니 드신다. 엄마 나 말고 남자친구 찌먹는 섭섭해.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었어. 심각한 순간. 초롱 씨한테 입에 맞겠지. 네. 한국의 맛이 있으니까. 와. 아 뭐래? 뭐 하나? 야, 근데 이렇게 분위기 안 좋게 먹으면 나가서 먹기는 안 텐데. 너무 말이 없는데, 식사는. 선택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야, 궁금하다, 이거. 맛있어. 꺼져, 띠뼈, 띠뼈. 아들이냐, 남자친구냐, 지금. 네, 어떤 거 제일 맛있을까 궁금하네요. 과연 어떨까요? 먹어. 어, 피그레스. 아들 접속. 아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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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한 모금. 그렇나한테 시어머니는 이제 남자친구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계속 연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랑의 눈먼자. 수수단도 눈자랑을. 마음이 급해요 이제. 알고 싶어요. 내 거 투표해야 된다 이름 빛이었는데. 네, 함께 담미고 있어 삼겹살 꼬마. 김치가 약간 이렇게 느끼한 맛을 쫙 잡아줘가지고 그렇지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다. 대박. 이제 여기서 갈리겠는데? 제육 피자 맛있다고 할 것 같아 왠지. 예, 자기 여자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도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네. 이게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거.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는 뭐 사실 뭐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그렇죠. 애매한데 이게. 이거는 내 여자친구의 아들을 비켜주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점수를 더 따는 거니까. 여자친구 아들이니까. 그렇죠. 네. 자기 거가 맛있다고 하면 좀 옹졸해 보일 것 같긴 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야, 궁금하다 이거. 과연? 근데 진짜 궁금하다. 야, 잘했어. 지혜롭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뭐? 이제 피자다 파린 거래. 와. 한국 가서 장사하래. 재밌네 이 가족. 아 재밌습니다. 야 이거 무슨 식사가 아니라 정치네 정치야. 너무 심각해졌어요. 김치 매운 맛이 있어가지고 입맛에 그렇게 안 맞았는데. 근데 어쨌든 아들이니까 이제 맛있다고 하신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눈치 본 거야. 여러분은 네. 피자. 피자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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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와. 어디야? 어디야? 역시 미국이야. 플로리다. 와. 아. 와 스케일이 그냥. 나 너무 가보고 싶어. 대박이다. 가면 되죠. 아이, 가자, 가자.
플로리다는 네. 꿈과 모험의 땅, 또 꿈의 휴양지 이렇게 불리는데요. 수상 액티비티 되게 많고 뭐 스쿠버, 스노클링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디즈니 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렇게 있고 와우. 멋지다 멋져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오, 멋있다 또 골프 천국이에요 골프장만 1200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1200개요? 네 원탑이에요 세계 원탑 플로리다 가보고 싶은데 네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갔다 와 아. 같이 가자가 아니네 아유 아들 봐야지 나는 애들 니완이 봐야지 누구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새로운 가족이 오셨네요. 미국 플로리다로 선 넘은 패밀리 김아은 계진입니다. 와. 반가워요. 와. 오. 야. 멋있다. 와. 오. 여기도 쪽쪽대네. 여기도 쪽쪽대. 여기도 쪽쪽. 아니 미국 물에 뭐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 껍데기예요. 너무 이쁘죠? 조개. 이쁘다. 로맨틱하다. 야! 뭐야? 왜 버려? 재밌게 사네. 안 사랑해. 자, 한국 기름은 더 오리진입니다. 어? 혹시요? 한국이... 와, 정말? 뭐냐면 게이지에서 기역, 이응, 지읒을 빼서 보이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초성만 따서. 오, 너무 잘 어울려요, 한국인.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대 CC였어요. 이준이가 1학년, 제가 2학년일 때 이제 저희는 기숙사에서 만났는데요. While Hannah was my RA, she lived right next door to me, so we used to exchange food all the time. She would cook me Korean food, and I would bring her American or Italian food. We ended up enrolled in a class together one semester, and that's how we became really close friends. Mm-hmm. So Hannah and I were friends for 3 years before we started dating. And we've been dating for 2 years, so 5 years total. 또 조교와 학생이네. 너무 사랑스럽죠. How's it going so far? So far, so good.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나 봐요. 그죠. 야, 좀 끝없다, 끝없어, 해변이. So tomorrow is Thanksgiving. Oh, Thanksgiving Day. You're gonna see that this Thanksgiving. Yeah, I'm really excited. 미국 최대의 명절 Thanksgiving Day는 추석과 비슷한 추수 감사절인데요. 미국에서는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Thanksgiving Day 맞이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올해 뉴욕 퍼레이드에선 한국 가수 엔하이픈이 공연을 했다고 해요. 되게 큰 명절이긴 해요. Thanksgiving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고요. 추수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신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한국 추석이랑 비슷해요. 그렇구나. 가족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오손도손 나눠먹기도 한답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한 곳으로 이동해 Thanksgiving Day를 즐기려 해요. A lot of international students have part-time set time in American holidays. So it's been 6 years since I graduated high school. And ever since then, I was still visiting them every holidays basically. 아, 명절 때마다 갔던 데가 있나 봐요. 어디 가는 거야? 여기는 이름이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동네예요. 블랙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 플로리다 서부 중앙에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는 각각의 독채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 단지인데요. 마을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마을에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허가된 통행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신기하다. 스타들 많이 사는 그곳 아니야? 어떤 곳이라고 그러지? 프라이빗한 동네인가 봐요. 이 동네에는 총 200가구 이상의 집이 있고요. 대부분 넓은 거실과 함께 오픈형 주방이 공통으로 있고 집 보러 가는 건가? 방은 보통 2개에서 4개 사이로 있는데 야, 집 크고 좋다. 침실 하나당 전용 욕실이 하나씩 있답니다. 와, 화장실, 와, 장난 아니다. 평범한 미국 주택 같지만 플로리다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공간이 여기 바로 있는데요. 어디죠? 뭐야? 야, 실내 수영장. 플로리다의 여름은 하루 평균 3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 바다에 가기도 하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수영을 즐긴답니다. 실내에서? 멋있다. 집이 지어진 연도나 방 개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얼마죠? 한 30억? 50억? 70억! 500만 불? 45억. 궁금하다. 야, 이거 기대된다.
오! 오! 제가 사겠습니다! 저 집이요? 아, 잠깐만! 대박이다. 과연? 과연? 아, 진짜? 나 왜 한국에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뭐야? 플로리다 집값 자체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플로리다에서는 주 세금도 따로 내지 않고 연방 세금만 내면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신답니다. 맞아. 야, 이거 우와. 기분 좋으면 하나씩 사줄게. 진짜요? 그래요? 야, 너무 싼데, 농담인데. 기분 좋으면 하나씩 살래. 진짜 요즘 대한민국 집값 너무 비싸잖아. 대박이다. It is a very pretty neighborhood. 어? 어? 이거 못하고 이동하는 거야? 어? 뭐야? 어? 골프 카트인데? 골프 카트? 뭐야? 사실 블랙 다이아몬드는 골프 마을인데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 동네 자체가 골프장이고 집에서 골프 카트를 끌고 나가서 조금만 가면 이제 바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거죠. 아. 동네 자체가 다들 골프를 치시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도로에서도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마을 전체가 골프 홀이구나. 신기하다. 이거. 블랙 다이아몬드는 마을 어디서든 골프 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와. 골프 코스나 봐요. 그냥 나가서 치는 건가 봐. 와, 5억에다가 골프까지 저거 칠 수 있으면. 와. 어우,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양말 투혼으로 한국의 위상을 알린 박세리 선수가 이런 골프 하우스를 소유했었어요. 와. 대박이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살기를 꿈꾸는 이유가 은퇴하고 나서 사계절 내내 따뜻한 이곳에서 그냥 하루 종일 골프만 치는 게 꿈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여기로 내려오셔서 살면서 매일마다 골프를 치시기도 야, 해요. 그 골프장이 17,000개인가 있다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플로리다에. 맞아. 아니면 집값 비싸고 뭐 연회비나 회원비 뭐 이게 비싼 거 아니에요? 회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듣긴 했어요. 근데 인원수 상관없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렇죠. 와. 그거 안 위험하나? 공이 날아오는 그런 사고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가끔 있다고는 하는데요. 정말 못 치는 초보자들분들이 아니라면 공이 집으로 날아가진 않는. 아니 그래서 그거 그 가격에 샀을 때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네. 보통 이렇게 맞으면은 아이씨 하다가 참아 참아 5억 5천 샀잖아. 우리 이태리에서 스마플 마을 있어요. 스모프. 마을 이름이 알베로벨로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그 진짜 너무 귀여운 모서트처럼 생기는 작은 집이 많아요. 옛날에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제 살지 않고 거기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거기 뭐 가게 같은 걸로 생겼어요.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아파트 한 채가 그 온 마을인 자체인 곳이 있어요. 200명 정도 살고 마트, 교회, 은행 이렇게 뭐 경찰서까지 이렇게 다 있고 학교가 따로 있긴 한데 이제 지하로 이렇게 연결돼 있대요. 길이. 학교가 그 원래 미군 부대였는데 지금 그거 그냥 아파트로 설치해가지고 예. 약간 미래형 벙커 같다. 약간, 그러게요. 다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는 길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예쁜 호수에 가고 있어요. 호수? 호수까지 있어? 우와! 대박이다! 멋있다! 플로리다는 석회암 지반으로 싱크홀 현상이 잦아요. 아 그렇구나. 무너진 토양이 마치 암벽처럼 보여 협곡의 느낌이 나죠? 아 저렇게나 크게? 조금 위험하네. 야 그림이 근데 되게 깨끗하네. 좋네, 잔디 상태가. 여기 아름답기로도 유명하고 여기 안에는 악어가 살고 있답니다. 골프공이 문제가 아니었어. 플로리다는 원래 물만 있으면 악어가 있다고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해요. 오, 무섭다. 우와, 큰일 진짜. 큰 악어가 있네. 악어 전국이에요. 맞아. 악어 정말 많아요. 아, 플로리다에. 그래, 맞아. 골프장이 엄청 많잖아. 골프장 그 워터 헤즈대 뭐 다 악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세리 선수처럼 양말 벗고 못 들어가겠네요. 와 저기 저기 있네. 오 세상에. 위험한데. 오 같이 놀아요 보니까. 먹으면 어떡하냐고. 어떡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야, 집값이 왜 싸나 했다. 아, 난 돈 좀 돈 더 주고 안전한 데 살래. 이래서 5억 5천. 무섭지 않아요? 플로리다에 살면 악어는 그저 이웃이고 친구죠. 오, 대단하십니다. 뭘 하려나 궁금합니다. 예. 아, 너무 오랜만이라 신난다. 근데 누구네 집에 온 거지? 아, 누가 살고 계시는 거죠? 어? 누구시지? 게이지 부모님.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직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했고 호스트 가족이 있었는데요. 호스트 패밀리. 호스트 패밀리야. 하숙집 부모님 같은 그런 격이네요. 그렇죠. 하숙집이죠, 하숙집. 저는 이 집에 살면서 유학을 했고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말이 있는데요. 집에 오고 싶을 때마다 편하게 와서 쉬다 가렴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 6년째 매 명절마다 이렇게 집에 찾아온답니다. 아, 진짜? We're so happy to have you home. We miss you so. 우리도 명절 때마다 부모님네 댁 가려듯이 여기도 Thanksgiving Day에 부모님의 댁을 갔네요. 게이지와 저는 Thanksgiving Day 준비를 합니다. 같이 요리하네요. 추수감사절 음식인가 봐요. 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뭐야? It's very good. 스토핑 정말 맛있어요. 빵하고 이렇게 약간 그 향신료, 건과류 들어가고 칠면조 안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먹거든요. 그 그레이비 소스하고 같이. 아니 지금 샘 오빠 보니까 미국 남자 같대요. 바꿨어요 이제 미국 남자로. 존재감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호주 남자인지 미국 남자인지 모르겠네요. 칭찬을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아, 저 지금 어색해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도 어색해요. 여기 나와서 처음 칭찬 들었어요. 스트레가 진짜 칭찬 왕이야. I'm really excited to see how much the kids have grown. 아이들? 저 하숙집 주인도 이제 가족이 있겠죠 또. 만나나 봐. 되게 반갑게 인사하네요. How are you? Say hi. 예쁘네. 너무 보기 좋아요. 아, 명절날 이제 가족들이 오는구나 집으로. Be careful. How you doing? Good. 오, 손님이 많네요. 오, 지금 몇 명이야? 엄청 많은데? 오, 뭐야? 아, 와. 오, 뭐지? 저희 미국 가족은 30명이 넘는 대가족인데요. 결혼을 한 두 명의 오빠와 한 명의 언니가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손주 10명과 증손주 5명이었어요. 아, 귀여워. 대단하다. 아, 근데 저게 그냥 유학생 시절에 하숙했던 집인데 저렇게 친한 건가 다? 고등학생 때부터 네. 뭐 수요일마다 같이 저녁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네. 자주 봤고 땡스기빙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에도 모이고 그리고 매 명절마다 항상 같이 모이기 때문에 네, 친해요. 그렇구나. 너무 보기 좋아요. 대가족이 모이는 만큼 식사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맞아요. 엄청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온 가족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답니다. 텐션 좋네요 여기 이제. 분위기 좋아. Merle's making cheese board. Is that your croissant? Yeah. 야, 이런 거 도입하면 한국 몇몇 여성분들이 좋아할 텐데 다 각자 가져오기. 또 피곤하죠. Thanksgiving Day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최미한 지오. Turkey. Turkey. Yeah. Turkey. 저게 두 마리 했네. 저 크다. Thanksgiving Day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칠면조는 1860년 국경일로 지정된 해에 미국 전역에 약 천만 마리 정도 있었다고 해요.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크기도 크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대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명절 음식의 제격이었다고 합니다. 4시간. 최소 4시간. 익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려서. 우와, 대박.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칠면조는 그냥 닭고기 맛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좀 달라요. 달라요? 뻑뻑해요. 오, 진짜 뻑뻑해요. 얼마나 뻑뻑한지 느껴지네요. 아주 뻑뻑해. 이거 뭐야? 잠깐만. 네? 와. 저게 칠면조 전용 튀김통인가 보다. 저거는 완전히 KFT인데? 저렇게 크게 튀긴 거 처음 봤어.
Did you know about this presidential turkey tradition? 어? 어? Yeah, they pardon turkey every year. 대통령 칠면조? They have a turkey, like a presidential turkey, that the president pardons them and releases them. They don't get eaten.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에 재밌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의 칠면조 사면입니다. 신기하네. 신기하다. Thanksgiving Day 동안 연간 4,500만 마리의 칠면조가 소비되는데요. 도축 예정인 칠면조 한 마리를 대통령이 자연으로 방생한다고 해요. 사면을 위한 투표도 열렸다고 하니 참 재밌죠? 재밌다. 아, 좋다. 이게 칠면조가 먹는 이유가 링컨 대통령이 처음 올 때 칠면조가 많아서 이제 구하기가 쉽다. 그래서 뭐 그렇게 먹기도 했고 한 칠면조만으로 온 가족을 다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Thanksgiving 때 칠면조가 그렇게 대표 음식이 된 거예요. 아~ It's cooked or not? Usually the color of it, like a golden brown.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야 이거 기대된다. 뭐야? 와, 대박이다. 야, 크다, 크긴 크다. 그래도 잘 구웠어요, 보니까. 네. 튀긴 칠면조는 안 먹어봐가지고 어떨까? 맛있겠다. 잘 나왔어요, 그래도. 오, 맛있어 보여. 내 스타일이야. 야, 맛있겠다. 먹고 싶어요. Looks so good. 기대되네요. 대박이다. 대박. 야, 부쩍부쩍합니다. 지금 30명이 모였으니까. 네, 소리가. 네. 아니, 식당 같아요. 맞아요. 군의 식당. 한 30명 있으니까. Happy Thanksgiving. 너무 보기 좋아요. 와, 진짜 너무 좋다. Right. So try. 아, 너무 귀엽다. Did you try 갈비? 뭐야? 뭐야? 에 설마. 기대되네요. 아, 갈비. 그게 맛있죠. 이거 괜찮다. 와. 양념이 쟀네. LA 갈비는 한국식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립을 그냥 이렇게 썰은 식으로. 이야. Oh, smells so good.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최고죠, 최고죠. 배고파. 배고프다. 반응이 어떨까? 과연? I like it. It has a light barbecue flavor. Oh. And I love that. And it's also a little sweet. Yeah. So I enjoyed that. 그치, 양념 최고죠. 양념 맛있죠, 양념. 봐요. 뜯어야죠. 갈비는 뜯어야지. 예. 이렇게 이제 다시 동글게를. Good meat. It's good meat. It's definitely like compared to turkey, doesn't have any flavor. 진짜? So for a meat to have flavor, yeah. It's nice. Oh, thank you. 익숙하지 않아도 먹어보면 맛있어요. I enjoyed it. That's really all I have. 혹시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K-푸드를. 그렇죠, 와. Taking the ribs. Thank you. So good. Yeah. Very good, Hannah. Love it. Thank you. So good.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응. Is that Thanksgiving is a really difficult holiday to introduce people to Korean culture. 그럼. Despite all of that, I really think that I got to see a lot of knowledge that people had about Korean culture. Yeah. 보기 좋다. 아, 보기 좋아. 진짜 마음이 따뜻하네요. 네. 인도네시아 발리로 선 넘은 패밀리 이지연. 너무 귀엽다. 모아나. 분명히 모아나야? 진짜 모아나 같아요. 그 만난 캐릭터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 처음에 발리에 와서 서핑을 배운 때가 12년 전인데. 야, 잘하네. 서퍼셨구나. 저
정말 발리 파도 맛이 잊을 수가 없었죠. 너무 좋아서 이사 와서 한번 서핑만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가르쳐 줬던 강사님이 바로 제 남편 나나입니다. 나나. 선생님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서퍼 부부네요. 야, 결혼 사진 재밌네. 서핑을 진짜 좋아한다. 결혼 사진에도 보들 들고 있는. 야, 선생과 제자가 왜 이렇게 많이 만나지? 거기도 누가 꼬셨나 봐요. 누가 꼬셨지? 아, 여기 크리스티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네. 이태리에서 학원에서 제가 이태리어 가르쳐줬어요. 한국 유학생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우리 남편이 만났어요. 남편이 일부러 책 안 갖고 오고 선생님 옆에 앉으려고. 그리고 뭐 선생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요. 아니면 뭐 선생님 집까지 자동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 집까지 걸어서 5분이에요. 아, 선생님한테 관심 있구나. 딱 걸렸네요. 아, 로맨틱하다. 책을 안 가져오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옆자리에. 네. 보통 선 넘은 그런 사연들은 뭐 배우다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험해요. 아, 진짜 뭘 배우면 안 된다니까. 나 처음에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 기억나? 기억 안 나. 잘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인가 봐요. 어, 과연? 과연? 너? 체력 엄청 좋아. 체력이? 엄청 힘세. 힘이 엄청 세. 남자가 같다. 남자가 돼? 와. 서핑을 하니까. 그거밖에 없어? 기억나는 거? 설마 설마. 지금 더 예뻐. 지금? 멘트 좋다. 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쁘다고? 아, 잘한다, 잘해. 좋다, 좋다. 잘해, 잘해. 저는 발리에서 쇼핑을 가르치는 쇼핑 강사입니다. 오, 연하나. 눈빛 봐봐. 아, 7살 연하나구나. 잘한다. 와, 멋있다. 와, 멋지다, 진짜. 멋있죠. 와우, 미끄러지는. 멋있다. 안 해보셨죠? 힘 좋네. 이게 지연 씨야? 지연 씨야? 대박. 진짜 매력적인 가블리네요. 서퍼 부부네요. 이쁜 부부다. 우와. 대박이다. 야, 임신하셨을 때도 서핑을 하셨네. 오, 대단하십니다. 오, 멋있다. 우리 집 귀염둥이. 뭐, 아나. 어, 최연소 서퍼. 뱃속에 있을 때 파도를 탔으니까. 네. 오우. 서핑. 어, 일어나. 하나, 둘, 셋. 업! 이야. 서핑 가족들의 애들은 항상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요. 거부감이 없나 봐요. 그렇지, 물을 원래 아이들은 무서워하는데. 아, 너무 귀엽다. 저희는 발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스미냑에 살고 있는데요. 스미냑이란 것은 요즘 참 핫스팟이에요. 거기 뭐 브런치 카페, 커피숍, 뭐 힙한 비치 클럽도 있고. 이거지, 이거지. 아, 좋다. 한국 치면 성수동 같은 느낌? 이해가 쏙 됐네요. 울루와투는 발리 남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요. 울루와투의 해변은 절벽으로 몰아치는 높은 파도 때문에 서핑 고수들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오. 야, 이거는 야, 절벽도 있어서 여기 파도가 엄청 커요. 여기는 파도가 커요? 커서 초보자들은 못 들어가고 전문가들만 가야 되는구나. 좀. 특히 그림 같은 해변을 자랑하는 빠당빠당 비치는 빠당빠당 파도가 좋을 때 서핑 국제대회가 열린 만큼 유명해요. 파도가 국제대회도 여기서 하는구나. 아, 저기서 터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도가 생겼구나. 맞아, 맞아, 맞아. 우와, 너무 멋있어요. 저기 몇몇 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해변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 입장료를 받는구나. 오늘 저희가 갈 해변은 풍경도 예쁘고 서핑하기도 좋지만 입장료가 없는 해변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저희를 잘 따라오시면 발리에서 현지인처럼 싸고 알차게 즐기는 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거 꿀팁이다. 이런 거 중요해. 서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럼 혹시 한국에서 이런 되게 유명한 뭐 서핑 명소 추천할 만한 데 있나요? 이미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부산 송정에서 제일 자주 하고요. 부산 송정에는 물론 이제 거칠게 들어온 날도 있지만 주로 이제 깔끔하고 부드러운 파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잘 타시는 분들은 중문에 그런 거칠고 힘센 파도들이 제주 중문에서 많이 타시고요. 양양에서도 많이 타시고 또 저는 고성도
좋잖아요. 아, 좀 더 올라가가지고 네, 고성에도 히든 서퍼들만 알고 있는 히든 스팟이 있는데 진짜 히든 스팟들은 서퍼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 여기는 SNS에도 올리지 말자. 사람들이 몰리면 이제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탈 수 있는 파도의 횟수가 줄어드니까 서퍼들끼리 그렇게 약간 공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방송이 나오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가본 곳이 있긴 하죠. 근데 거기는 말로 설명해드릴 수 없는 곳이라서 좋더라고요. 사실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맛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지. 맞아요. 저도 가끔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이거를 SNS에 올리면 제가 이야기 안 돼요. 그리고 맞아.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끔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또 기분 좋게 올리긴 해요. 와, 날씨 좋아. 아,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귀엽다. 진짜 모아나 정말 귀여. 정말 그 만나 캐릭터 똑같이 생겼어요. 아빠 곰은 오우 너무 귀여워. 엄마 곰은 날씬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밖에 스쿠터가 엄청 많은 거 보이시나요? 발리 역시 여느 동남아처럼 스쿠터를 많이 타는데요. 길은 이렇게 좁은데 관광 명소가 몰려 있어갖고 잘못하면 길에서 시간 많이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평소에는 스쿠터를 타고 좁은 골목으로 많이 다녀요. 아 그렇군요. 여기 앞쪽에 초록색 헬멧 안 보이시나? 아, 스쿠터 택시 타고 아저씨가 갑니다. 아 진짜? 그 정도요? 진짜로? 보통 근거리 다닐 때는 한 800원에서 1000원? 800원에서 1000원이면 싸네요. 아우 엄청 저렴한 거죠. 그래서 여행 오시기 전에는 꼭 저 어플을 깔아 오셔야 바가지 쓰지 않고 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플, 랩 어플 하는 거 같네. 어플로 하는 거구나. 야 그럼 세 명이면 세 대 불러야 되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어플이 배달 음식도 맛집에 있는 걸 거의 배달 다 해줘요. 오 그렇구나.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디야? 어디야? 도대체 어디야? 궁금해요. 이미 많이 타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맛집인가? 짜잔! 저희가 밥 먹을 식당에 도착했어요. 아, 로컬 식당이구나.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나시 짬뿌르라는 건데요. 나시 짬뿌르? 나시 고랭 말고? 나시라는 건 밥이란 뜻이고 짬뿌르는 섞는다라는 뜻이에요. 짬뽕이랑 비슷하네요, 발음이. 그래, 그러네. 짬뿌르. 우리가 먼저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짬뿌르? 좀 이따 이게 바로 해물 짬뿌르인데요. 차돌 짬뿌르 나왔습니다. 다 나온다 이제. 여기는 메뉴판이 없잖아. 어? 그럼 메뉴판이 왜 없는지. 여기는 야채 종류도 있고 위에는 닭고기도 있고. 야 종류 많다. 이렇게 진열된 반찬 중에 그런다? 먹고 싶은 걸 골라 담으면 끝이에요. 짬뿌르? 루탕 사탕? 난 템페 거링이 먼저. 아줌마 마음대로, 양도 아줌마 마음대로, 가격도 아줌마 마음대로. 이 울루와투 사원도 힌두교 사원이에요. 아~ 여기 복장 규정이 있어요. 짧은 바지를 입고 오면 이렇게 긴 사롱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짧은 거를 입었으니까 이거를 하고 들어갈게요. 아 진짜? 무료로 빌려주더라고요. 들어가자. 어 저기 원숭이 있다. 원숭이 있어요? 있어요 저기. 와. 나 원숭이 봤어? 원숭이들도 걸어다니네. 엄청 많아요. 발리에 원숭이 엄청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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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소지품 조심해야 돼. 원숭이 엄청 많아. 나 많이 싸웠어 원숭이. 원숭이들하고? 발리에 옛날 놀러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딱 섰는데 우두머리인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쳐다봤어. 계속 쳐다봤어. 계속 눈싸움했는데도 안 비키더라고. 그 뒷얘기 왜 안 해요? 뒷얘기 왜? 뭐 있었나?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팍! 뒷면에 뒤로 약간 도망갔잖아. 아, 원숭이가 덤벼가지고 졌네, 졌어. 졌어, 졌어. 원숭이가 졌네. 형, 졌어. 그 얘기 왜 안 해? 야, 7대1로 어떻게 이기냐. 나 혼자 있는데 아무리 원숭이지만. 졌어, 졌어. 저기 때로 다니더라고. 원숭이한테 졌네. 한참 싸웠네. 어디 가든 뭐가 있습니다. 원숭이나 악어나 마피아.
마피아들은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원숭이 악어 마피아. 형 거기서는 눈싸움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하지. 여긴 눈싸움 바로 빵이지. 저희도 오늘 목표 선글라스, 모자, 핸드폰 안 뺏기기. 유모차는 원숭이가 안 가져가겠지, 그치? 설마. 나름이 뭐래? 원숭이들이 다 때려보신다고 하거든요, 관리 아저씨가. 저 우리 노리고 있다. 계속 눈싸움했어, 걔랑. 같이 가자, 우리 도망가. 도망가자, 빠빠이. 까불. 타원에서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모자 이런 거 막 가져가잖아요, 원숭이가. 맞아요. 가져가면은 관계자분이 오셔서 원숭이한테 돌려달라고 돌려줘요. 그러면 그 관계자분한테 팁을 드리거든요. 나중에 그 원숭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 둘이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하나 물도 챙기고. 저쪽은 입장료가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해변인가 봐요. 자, 드디어 내려간다. 아빠 어디예요? 아빠 어디 있어요?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사러 많이 판다. 천천히 갈게요, 우리는. 아우, 여기야? 어디야? 아, 이게 바다 내려가는 길인가 봐. 이야. 이야. 와. 하나 수영. 비밀 스팟, 진짜 시크릿 스팟 같은 그런 데잖아요. 그러게요. 야, 자연스럽게 하냐. 바닥 너무 깨끗해 보이잖아요. 네, 네. 멋있다. 밀물대가 돼서 물이 들어오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데서 서핑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고수들만 하는 거죠. 여기는 나가기도 힘들어요. 우후! 잘한다. 우와. 너무 멋있어요. 지금 몇몇 탄 될 거 아니에요? 저거. 턴을, 턴을. 벽 타고 있어. 우와. 슬로반 해변. 이거는 현지인들만 아는 스팟이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스팟이에요. 야. 그리고 슬로반 해변만의 독특한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절벽을 따라 늘어선 식당이나 바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음료 또는 음식을 주문하면 옷을 갈아입고 짐을 보관할 수 있어요. 다 돼 있구나. 내가 다 짐을 들 수 있구나. 여기 보드를 놓을 수 있게 저렇게 렉들도 다 돼 있어요. 서퍼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오늘 파도 작아서 진짜 많아요. 좀 많아. 좀 많아. 야, 앞라, 앞. 예. 파도 일어나. 일어나. 파도 온다, 일어나. 파도 온다, 일어나. 저게 구분 동작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일어나. 최연소 서퍼. 서핑하러 가나 보다. 이런 거 재밌어. 어, 선크림.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바라야지. 미끄러지지 않게 왁스 좀 칠해주고. 왁스 칠하는 거죠? 네. 스위치 해야지. 나낭. 서퍼 선생님이면 노하우로 배워야 되겠네요. 야, 우리 나낭 서핑 선생님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기대되네요. 아, 최고죠. 와, 잡았어. 아, 잘한다. 잘한다. 이야. 대박이다. 오, 대단하십니다. 멋있다. 오, 진짜 좋다. 내가 잘 몰라서인데 세준 저 정도면 진짜 잘 타는 거야. 너무 잘 타는 거죠. 일단 아, 저렇게 큰 파도에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일단 고수들만 갈 수 있고요. 네. 평생의 꿈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는 게. 근데 그거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것도 이제 좀 겁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겁이 많아지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저기 위엔 것이 낫지. 저기 위엔 낫죠. 집에 들어오는 거보다. 아, 이게 지하실에서 나가는구나. 우와. 아, 부드럽게 나가시네. 누가의 짐을 덜고. 이야. 멋있다. 진짜 좋다. 이야. 우와. 오. 잘한다. 서퍼도 타고. 부부 서퍼 너무 멋지네요. 나중에 애기까지 하면. 가족이 타면 멋있겠다. 쫙. 우와, 예뻐. 야, 멋있다. 아, 이쁘게 사신다. 진짜 이쁘게 산다. 하나 저거 뭐야?
뭘 발견했을까요? 저거 뭐예요? 아, beautiful sunset. 산책발. 발리 가면 항상 마무리 저렇게 산책 보면서 항상 진짜 다시 가고 싶다. 너무 좋았죠. 아, 요 코스도 괜찮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단 고수만 가야 됩니다. 그렇지. 네. 서핑 못하시는 분은 거기서 사진만 찍어도 거기 좋다요. 그러니까요. 거기 좋잖아요, 여기. 그렇죠. 재현 씨, 이런 꿀팁 그냥 막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히든 스팟인데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우리만의 스팟을 못 즐기면 어떡해요? 아, MC분들도 좋은 데 가시라고 제가 특별히 알려드린 거죠. 아... 네,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 가보고 싶다. 아, 가자, 가자. 아니, 우리 내년에 갈 거야. 아니, 우리 내년에 갈 거야. 셋이서. 그래, 셋이서. 셋이서. 그래, 셋이서. 걱정하지 마. 내년 11월에 가면 돼.